이재명 스스로가 오히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면 이재명은 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물값으로는 자기 혼자 뛰어도 지지 않아. 근데 민주당이 발을 걸고 넘어가서 오히려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이 손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거든, 지금. 이재명이 희생자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거를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이 올라오면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데, 이재명은 그냥 좀푹 자야 돼. 이재명은 그동안 잠이 너무 모자랐어. 잠만 잘 자면 이재명은 다시 일어나. 이재명 쉽게 틀어지거나 무너질 사람 아니고, 지금은 솔직하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모자란다. 그래서 잠좀 자게 내버려 둬라. 아주 며칠간 푹 자고 일어나면 사람은 이 잠만큼 좋은 게 없거든. 병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입원 잠깐 해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고 조용히 휴양하듯이 잠좀 며칠 내내 좀잘좀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다시 용기가 샘솟고 이 불굴의 의지로 아무도 못하는 그런 바른 소리, 힘찬 소리를 다시 쏟아낼 거야. 저 사람은 어떤 눈치 보느라고 뭐를 못하고 자기 다칠까 봐 뭐를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은 기력이 좀 빠졌어. 자라. 잠좀 자라. 그 사람은 잠을 안 자는 게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독학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좀 있어. 내가 그걸 알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잠이 모자랄 정도로 마음을 쏟으면 그러면 다 무너져. 이 우리 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금 이재명이 그거를 당하면 큰일 나. 자라. 휴식이 최고다.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덜그 사람을 힘들게 해야 한다. 팬클럽 모두들 약간 조용하게 쉬게 해주는 것. 이것만이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은.